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자 질문이고, 짱조아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주신 짱조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국운이 점점 기우는 것 같네요.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돈 없는 노인, 일본은 돈 많은 노인이라면서 다만 한국이 일본보다 역동성 있는 젊은 층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해 목마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미래가 답이 없는 건 사실이죠. 이건 뭐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답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인력이 중요하거든요. 미래에 태어난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더 빨라요. 아, 죽는 숫자가 더 많아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신생아 수 얘기할 때마다 까먹네요. 예, 작년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인데 작년 사망자 수는 37만 명입니다. 고로 작년 대비 우리나라는 13만 명 정도 줄었어요. 아, 정확하게 12만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나라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수한 나라고 사고도 적습니다.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저출산이 해결되기는커녕 저출산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출산에 중요한 혼인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남녀 이제 혼인 건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혼인 건수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점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해야 뭐 애를 낳든가 말든가 하는데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설령 결혼해도 지금 많은 부부들이 노산, 난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 0.78입니다. 0.78명이고 아마 지금 더 낮을 거예요. 서울은 0.55인가 그럴 거예요. 0.58 이 정도. 그리고 작년 혼인 건수는 17만 1900건입니다. 이것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예, 쭉 감소.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혼인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예요. 사실 남자도 나이가 많지만 사실 위험한 게 이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남자도 사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게 맞아. 맞는데 우리나라보다 나이가 더 많은 국가도 많아요. 근데 여자는 우리나라 여자보다 더 나이가 많은 국가가 없어요. 1등입니다. 박수! 농담입니다. 이 박치기 아닌데. 예,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특히 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의 나이가 정말 중요해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한데 이미 나이가 먹은 상태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게 말이 32.3세지. 한국 나이라면 33이에요. 그 결혼하고 나서 애를 가지려고 해도 애가 바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 뭐 사고 쳐서 결혼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결혼을 한다고 치면 한 34살, 5살에 애를 가진다면 빨라도 못 가질 수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많은 부부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 많은 부부들 보면 애가 바로 안 들어선다는 거예요. 뭐 2년 걸린 사람도 있고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8년 동안 시도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인구적으로 문제가 많죠. 거기다가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네. 전 세계 유례 없는 폭발적인 노인 인구 증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노인분들이 오래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일본 다음으로 장수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노인분들이 뭐 일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나라에 이제 노인연금도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는 거야.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일할 사람은 감소하고 일할 사람이 뭡니까? 이제 출생하잖아요. 답 없는 거죠. 답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부터 걱정해야 돼. 일단 저출산 고령화는 심한 것도 사실이고 막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거냐 하면 국내 남녀만 가지고는 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였던 결혼과 임신만으로 저출산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못해요. 이거 시도하려고 굉장히 돈을 많이 갖다 부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딱히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나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돈을 썼지만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겼잖아요. 늦춘 게 아니라. 사실 저출산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요. 뭐 주택 문제, 물가 문제, 교육비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여성들의 허영심이에요. 사실 여자들이 일찍 결혼하면 출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 미디어에서 뭐 한국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이 얘기는 딱 빼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잖아. 뭐 집값 비싸고 애들 교육비 비싸고 결혼비 많이 들고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럼 옛날에는 출생률 왜 높았어?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출생률 왜 높았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출생률은요, 개발 도상과 국가일수록 출생률이 더 높아요. 출산율은. 이걸 빼고 얘기하더라고. 이걸 딱 빼고. 이거 얘기하면 욕먹을까봐. 이게 핵심이잖아. 그 모든 거, 뭐 집값, 뭐, 어? 뭐 물가, 교육비, 그 모든 걸 상쇄하더라도 이거 하나 못 이겨. 이거 하나 못 이긴다니까. 저는 여자분들의 허영심과 비교, 이 질투심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냥, 뭐, 없이 살자. 그냥 우리 가진 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시작하자. 나중에 우리가 같이 돈 모아서 시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힘들지만 잘 극복해 나가면 키울 수 있잖아. 이런 마음 가졌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되잖아, 여러분. 아니 뭐 아파트 안 가도 돼. 일단 뭐 의식 좀 해결하면 되지. 나중에 돈 모아서 우리가 뭐 신혼특공이나 아니면 이제 청약 받아가지고 그걸 근로 해서 아파트 들어가면 되지. 우리 아직 젊잖아. 우리끼리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니까? 한번 잘해보자고. 이렇게 했으면 저출산 문제 안 생긴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결혼까지 와가지고 여자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린 왜 아파트 못 들어가냐? 나 아파트 다니면 안 해. 내 친구들 주변에 전부 다, 브랜드 아파트, 푸르지오나 자이에 시작을 하는데. 이런 다 썩어빠진 아파트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 그러다 보면 남자 짝나가지고, 그래. 깨자. 나너 같은 애랑 사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진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연끌 같은 것도 왜 많이 나오겠어요? 연끌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부부예요, 부부. 혼자 사는데 연끌 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연끌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부부예요, 부부.
뭐 자식 있는 부부도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많아. 영끌을 안 해도 결혼해 살수 있는데 왜 영끌을 했을까? 아무래도 여자가 이제 결혼하면 아파트를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아파트 찾아보다 보니까 아파트가 비싼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이제 우겨 넣으면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해서 아파트 들어가서 이 영끌의 세계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 이게 큽니다. 이거 안 고치면 저출산 안 돼요. 근데 현재는 예, 2번은 못 고칩니다. 여자분들의 상태가 심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답이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예. 이유는 아니지만 못 고쳐요. 여자분들 이런 얘기하면 노바대발하기 때문에 봐봐. 이게 맞거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딱히 반박하실 분들 없죠? 뭐 집값 비싸네, 교육비 비싸네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교육비도 왜 비싼지 아십니까? 사실 교육 같은 거 사실 그렇게 다 시킬 필요 없거든. 뭐 학원 한두 개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한테 학원 여러 개다 보낼까요? 사교비 이렇게 많이 쓸까? 그것도 엄마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야. 솔직히 학원 중에 안 보내도 되는 학원도 많거든요. 쓸데기 없는 것도 많아. 근데 그거 왜 보낼까? 자꾸 옆집에 누구누구는 어디 학원 가고, 윗집에 누구누구 엄마는 어느 학원 보내고, 이런 얘기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꿀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출산이 원인이 되는 건데, 남자도 이걸 알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고, 그냥 혼자 살겠다 마음 먹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걸 얘기해줘도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지금 여자분의 정신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나 걱정됩니다. 저렇게 해서 여자분들 결혼 못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야, 진짜. 끝장나는 거야, 이게. 멘탈이 심히 안 좋아요. 멘탈이 건강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겉은 멀쩡하더라도. 남자들도 알잖아요, 여자분들. 대화해보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아니, 지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 골로 가겠네.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벌리고, 딱 그러지네. 연애 한번 하고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잖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나마 희망사항이 국제결혼과 이민증 설립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정 나라하고 약간 좀 조약이나 아니면 수교를 맺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혼 관련 수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국제연애에서 활로를 좀 개척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국제결혼이 막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많잖아. 국제결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할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죠. 아니면 할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거나 굉장히 좀이 거리적인 제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 이제 나라하고 좀 수교를 맺어가지고 결혼 관련 수교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만남도 쉽게 가지게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장려하면 그래도 국제결혼이 지금보다 좀 많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할 겁니다. 싫어하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르쳐지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청도 그런 목적 때문에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민청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인민청 설립지도 나왔잖아요. 인천 송도에 짓는다고 말 나왔거든요. 인민청을 거기 만든다고.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인민청에 대해서 점점 설득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만 가지고,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한국의 남녀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 허영심은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 저 여자분들 허영심 때문에 결혼 못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폐악도 많이 저지르고. 그렇게 되면 여자분들 인권은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쵸, 허영심에 대해서 굉장히 물고 뜯을 겁니다. 그거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사회가 비정상이라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한 세대가 갈리고, 좀, 지금보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저분들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저 사람 도대체 뭐한 거야? 니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여자분들 걱정이 돼. 나중에, 지금 뭐, 허영심 비교 질투 때문에 정신 못 차린 분들 많잖아. 저렇게 되고 나서 결혼 못하고 나이 먹었을 경우. 그러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훨씬 더안 좋아지고 내리막 타고 이렇게 되면, 미디어에서도 저분들을 깔 거예요. 분명히 깔 겁니다. 일본이 지금 막혀있을 때 까고 있잖아요. 한국도 깔 겁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나라가 좀 미래가 안 좋은 사실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뭐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설령 결혼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살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살 길을 마련해야 돼요. 나라한테 기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노인이 되면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는 건 없을 겁니다. 노인분들도 앞으로 서바이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나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한 30년 뒤라고 가정합시다. 30년 뒤가 되면 그때 가서는 좀 노후 대비를 한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어떤 삶의 질과 생활지 부분이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젊을 때 헛돈 쓰지 마시고 계속 모아놓으세요. 계속 모아놓으십시오. 남들 놀러 갈때 그래 너 놀러 가라. 나는 계속 통장에 돈 넣을게. 실컷 놀러 가. 젊을 때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